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콘입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설 연휴 이후로도 또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또그 일해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열심히 또 같이 투자하는 우리 쿠콘 채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중국 기업은요, 중국 유리 1등 기업인 보교유리라는 기업입니다. 보교유리는요, 그냥 기본 유리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리가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리 기업이고요. 이제 일반 유리도 물론 생산을 하겠지만,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리, 자동차 유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해요, 보교유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유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기술적인 요인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방탄 부분이라든지 뭐 물이 새면 안 된다든지 뭐 등등의, 그리고 바람의 영향이 최소화되어야지만 좋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 유리나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보교유리만이 유일하게 중국 내에서는 1등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는 2위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리 시장에서는, 자동차 유리 시장에서는 2위 기업이고요. 그만큼 이 기술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반 유리가 아니라, 정말 자동차만의 특징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유리 생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한번 제품들을 좀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 유리에 많이 사용되는 건데, 보시면은 뭐, 리얼 윈도우, 뭐, 선루프, 그리고 윈드쉴드, 뭐등 두어글래스, 뭐 등등의 이런 각각의 유리가 기술적으로 복합되어서 만들어지는 유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생산 라인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제가 몇 가지 사진들을 더 보여주고 싶은데 워낙 많아서, 뭐 외국인, 이건 지금 아메리카 있잖아요. 미국 자동차 회사에 전시되어져 있는 그런 보교유리 기업의 유리 제품들이고요. 이제는 중국이 정말 앞으로 향후 전망이 정말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수 있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무시무시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중국의 중산층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고, 그중에 보교유리라는 이 기업 자체도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 세계 지금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요, 중국 매출이 70% 정도 나온다 하면요, 이제 해외에서 나오는 매출이 무려 30%나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전 세계 2위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전 세계 2위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유리들을 많이 생산한다는 거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단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보교유리가 이제 별개로 플로트라는 유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플로트 유리가 뭐냐면 자동차 유리의 그 원자재라는 거죠, 원자재. 이제 저는 사실 이 플로트 유리라는 건잘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자동차가 일반 유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플로트라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여서 이 자동차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유리를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원자재 생산뿐만 아니라 유리까지 직접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 기술력을 따라올 업체들이 많지 않다고요. 그리고 이미 자동차가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브랜드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포드나 뭐 링컨,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BMW, 아우디, 미국에는 도요타, 그리고 혼다 뭐 등등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제품들은 이제 아무래도 알다시피 대기업이고요. 이 기업들은, 자동차 기업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아무 유리나 쓸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인증돼 있고 특허받은 그런 전문 유리들을 써야 되는 거고, 자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 라인에서 유리가 있잖아요.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하청 기업들이 진짜 많아요. 부품들도 자기네들이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현대나 이런 기아 같은 경우도 1차, 2차 납품 업체가 있듯이, 모든 업체들이 다 하청을 받아가지고 그 OEM이 생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동차 자체만 만드는 것만으로도 원자재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렴하게 공급해 줄수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OEM을 받아 쓰는 건데, 특히 유리 같은 경우는 독보적이죠. 이제 뭐 부품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쓸 수도 있고 저기서 쓸 수도 있는 건데, 유리는 딱그 차에 들어간 유리는 단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건데, 다행히도 보교유리가, 이 중국에 있는 보교유리가 전 세계적으로 2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2위 기업으로서 이 많은 하청업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아, 많은 밴드 업체들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폭스바겐, 뭐 도요타, 뭐 등등의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 성장 가능성은 뭐냐면요. 중국은 이제 자동차 성장률이 생산량이요. 2010년부터 해가지고 2016년까지 해서 1800만 대에서 2800만 대로 매년 7% 정도 상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을.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중국이 100명당 13대의 자동차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중국이 중산층이 많아지고 이 땅덩어리가 또 워낙 넓기 때문에 자동차는 거의 필수라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교통편이 잘돼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보세요. 이제 가치 투자의 대가라는 이제 존리 대표님이 계세요. 지금 메리츠 운용자산에서 계신 분인데 제가 좀 스승님 아닌 스승으로 좀 모시고 계신 분인데, 그냥 그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을 직접 만나뵙지 못했지만, 이 메리츠 운용자산 이 존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가치 투자자인데요. 자기가 미국에서 이제 사셨대요. 미국에 사셔가지고 미국 증권회사를 다시면서 저 가치 투자에 대한 그 의미를 배우고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한국 국민들에게 가치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시키고자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차가 너무 많대요. 차가 뭐 한 가정당 한 개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워낙 차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땅덩어리 넓은 국가이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존이 대표님이 진짜 솔직히 말이 대표지 자동차를 안 끌고 다니신대요. 아직도 차를 안 끌고 다니시고 국내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신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게 잘돼 있다는 거예요. 그 교통편이 워낙 잘돼 있대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들 여러분 사실 서민들이잖아요. 사실 저도 사실 지금 차가 없어요. 저 직장 지하철 타고 다니면은 멀지 않고요. 또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물론 뭐 저는 이제 주식이랑 이런 좀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차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그렇게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족이 있어가지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 거면, 그리고 또 여건이 된다면 모를까? 이 젊은 나이에, 그리고 또 나이가 있어도 차가 굳이 필요 없으면은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얘기가 길어졌는데 나중에 저희 존리 대표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중국 주식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보교유리가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중국은 아까도 이제 계속 산으로 갔지만,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거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봐요. 근데 자동차가 또 많아서는 안 되니까는 중국에서 규제를 하기를 전기 자동차나 이 친환경 자동차를 좀 생산해서, 끌고 다녀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약간 그런 친환경 자동차들을 생산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이 유리를 생산해야 되는 거고, 이 자동차는 어디든지 생산이 되더라도 유리만큼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브랜드 얼마나 많아요. 중국에 보면요, 자동차 기업이요. 뭐 동풍자동차, 쭝타이자동차, BYD자동차, 뭐 광주자동차, 상해자동차, 베이징자동차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그중에서 1등 자동차 주식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그 수혜주로요 꼭 보교율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보교율이가 그만큼 이 자동차들에게 납품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량 납품하는 차에 이 보교율이 제품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이렇게 바뀌면서 디젤 이런 엔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텐데, 그런 하청 기업들은 이제 많이 쇠퇴하고 이런 보교율이 같이 안정적인 회사들이, 자동차를 이끄는 회사들이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너무 건실해요. 보세요. 이렇게 상장하고 있어요. 보시면요, 지금 11억 위안, 그러니까 1만 단위 위안으로 가니까요, 11억 위안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성장률이요, 무려 10%에서 20% 정도씩 꾸준히 상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성장, 13년, 14년, 15년, 16년까지 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총이익도 너무 좋아요. 총이익도 꾸준히 20% 정도 성장을 하는 것 같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순이익도 대폭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면요,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진짜. 향후 전망이
계속 그 자동차들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급요리 기업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재무제표는 너무 간단해서 사실 설명할 게 없네요. 워낙 지금 수익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번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네, 차트를 보시면요. 이거 지우고 잠깐만요. 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그려지는 그림이요. 아, 계속 장기 행보했죠?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장기 행보한 구간이 있어요. 장기 행보한 구간이 있고, 이렇게 지금 5 위안에서 30 위안까지 한 6배 정도 급하게 상승을 했다가 급락했죠. 급락하고 그 다음에 장기 행보를 거치다가 지금 현재 다시 추세선을 그리고 있죠.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리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방향을 튼 거예요. 왜냐면은 장기 행보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 기간 동안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를 했지만 이걸 통해서 열심히 버텨낸 끝에 얼마나 버텼냐면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약한 7년? 7년 정도 버텼죠. 7년, 7, 8년? 7, 8년 정도 장기 행보를 한 다음에 지금 이제 가치를 발현해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고,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26위안이고, 아, 그리고 이제 보교율이가 지금 상해에 상장돼 있어요. 홍콩에도 상장돼 있는데, 저는 지금 상해에 있는 보교율이 기업을 보고 있고요. 26위안, 약 4,000원 정도 하죠.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100주 단위로 거래되고, 지금, 주가를 봤을 때좀 너무 상승을 했죠? 2014년부터 봤을 때. 매직 구간은 차라리 좋았다면은 2015년 정도에, 조금 저평가됐을 때, 12년 정도였을 때 샀으면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1, 2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좀 아쉽게도 지금 28위안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글쎄요. 지금 일봉 차트도 좀 볼게요. 일봉 차트를 봐서,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지금 2018년도 1월 달에 29위안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26위안까지 떨어졌으니까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나쁘지 않은 주가 그래프예요. 나쁘지 않은 주가 그래프인데 제 생각에는 월봉으로 봤을 때 많이 빠져도 만약에 우리가 이때 26위안에 투자를 했다면 많이 빠져도 한 14위안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주가 예측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 기업을 10년, 20년 묻어둘 생각으로 사실 여러분들께 주식 공부를 해드리는 거지. 이때 투자해가지고 아, 저 1년 뒤에 15위안까지 12위안까지 떨어졌어요 해가지고 저한테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왜 주식 그개 뭐냐 이거 뭐냐 주식 차트에 대해서 왜 앞으로 향후 전망을 못 보세요 하고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이제 10년, 20년 됐을 때는 진짜 제가 수노광학테크나 이런 기업들 보여드렸다시피 50배 이상 막 성장하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앞으로 모를 일이에요. 27위안이라고 해서 뭐 12위안까지 떨어졌었어도 그때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는 이 주식에 대해서 지금 순이익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또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잠시 외풍에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향후 전망성이 좋은 기업인데도 외풍에 의해서 떨어졌다고 그거를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여기고 매수를 하시면서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지금 저도 사실 이 구간에서 좀 투자하기 좀 꺼려질 것 같아요. 좀더 떨어져서 한 22안 아래로 좀 떨어졌을 때어좀 다시 생각해볼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일단 기업 자체로 봤을 때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정말 너무 좋은 기업이고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데 다만 우리 가치 투자자들 열심히 장기 투자해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신 다음에 열심히 버티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보교유리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했고요. 유리 자동차유리 전 세계 2위 기업이고 중국 내 1위 기업입니다, 여러분. 향후 전망성이 매우 좋은 기업일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지금 당장 투자는 안 하더라도 좀 지켜보셨으면 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좀 약간 가치 투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좀 약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